오늘은 조금 다른 뷰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삼성전자 디자이너가 좀저 모습을 하셨는데, 저 일에서 발견해가지고 좀 새로운 모습으로 됐는데, 이제 컨셉맵이라고 하는 우리 마인드맵에 조금 더 발전된 기법입니다. 컨셉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용들을 홈페이지로 잘 구성할까 해서 앞에서 설명드린 정부의 방법, 그다음에 교수님이 한 거, 그다음에 자율주행 회사들의 것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거는 내용이라서, 그래서 기업 성장 맵입니다. 오늘 주제가 자율주행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고요. 저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저는 이제 자동차의 시트 설계를 한 7년 했습니다. 그리고 IT, 글로벌 IT 회사에 국내 지사에 한 16년 있다가 이제 다시 엔지니어링 서비스, 고객 쪽에 가서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매니저가 아니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컨설팅, 그다음에 또 하나로 이제 컨셉 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약간 뭐 부업적인 스타일도 있고요. 그래서 한창입니다. 저희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컨셉 맵을 활용해서 이제 스토리텔러를 하는데, 요 밑에 있는 업무 맵이 원래 제가 기업 성장 맵, 이렇게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2000개 정도 파일 되고, 한 11기가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분석을 하다가, 커밍아웃을 해서 이제 책을 좀 맵으로 만들다가, 시사 맵도 만들고, 라이프 맵, 그리고 이 성장 맵은, 아까 했던 그 컨트롤벅스, 우리 박 대표님을 처음 스타트로, 이제 소네트,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뵙고, 기업의 성장 맵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미래를 이렇게 했습니다. 업무 맵은 마우스를 놓을 때까지 하겠다. 그리고 기업 성장 맵하고 라이프 맵은 이제 만남을 멈출 때까지 하겠다라는 목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책은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고요. 한만권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볼게요. 2030년에 테슬라가 800만 대 라고 생산하고 한답니다. 800만 대 생산하면 아마 전 세계를 휩쓸 것 같은데, 2030년에 테슬라가 과연 미래 승자일까요? 손 한번 들어보시죠. 썰렁한데요. 2030년에 테슬라가 미래의 승자가 될까요? 주식을 사신 분 계세요? 예, 요즘에 많이 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좀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나와 있는, 근데 여기 혁신 모빌리티. 그래서 보면 개선과 실증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법 제도로 해야 되고, 인프라 기술을 해서 선제적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쪽을 보면, 이 자료는 아마 다 나갔을 거예요. 다운받으시면 될것 같고, 그 약간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투자 뭐 횟수라든지 이렇게 다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자료를 그냥 한 장으로 정리하는 게 제가 이걸 추진하는 거고, 이렇게 뭐,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시간관계상 오늘 밤새도록 할수 있는데, 오늘 시간관계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에는 이제 그 정구민 교수님, 국민대 교수님인데, 자율주행 변화의 특이점이 온다고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2027년에 자동차 회사들이 자율주행을 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지 않은 회사는 어떻게 될 건가가 큰 화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조사에서 생각하는 자율주행은 자율주행과 인포테인먼트와 제어 모듈의 소프트웨어가 통합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재 시대에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차량에서 서비스로 나가고, 이야기하는 아까 고속도로에서 지금 도심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자율주행하고 인포테인먼트 제어 모듈이 각각의 이제 조합을 해서 퀄컴이나 뭐 STMicro라든지 다양한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결합해가지고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건가라는 것들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원 버튼이 따로 없었고, 그냥 브레이크 키어하고 엑셀만 있고요. 터크를 오픈했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3.0을 해서 전설적인 칩 설계자 짐 켈러가 2년 동안 그 하드웨어 3.0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AI, 우리 그 안드레 카파시라는 분이
젊은 나이에 27세에 박사를 모시고 와가지고 라이더 없이 그냥 차를 만들었잖아요. 자, 이런 차를 보면 이제 테슬라가 갖는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이 책을 혹시 한번 보시면 되는데 2017년에 한 15분이 만드는 미래 그 자동차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단위는 현대 삼성전자, 그다음에 LG전자, 뭐 SK, 하이닉스, 그다음 자동차 분들이 만들어서 이 책을 만들었는데 이 책이 굉장히 두꺼운 부분 중에 하나가 중에 제가 전기 자동차 관련된 하이브리드 관련된 수소 관련된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수소차가 안 되는 게 이게 뭐딱 내용이 보면은 그 보석이 들어간다는데 굉장히 비싼 부분 뭐 그런 것들이 있다가 그 대우자동차하고 현 LG전자에서 근무하셨던 이우종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그한한 주례 때문에 제가 이거 현대자동차에 드렸더니 뻔한 사실인데 깜짝 놀랍니다. 수소 1톤을 추출하기 위해서 탄소 10톤이 발생한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알 텐데 의외로 잘 모르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조금 더 제가 분석해 보니까 테슬라 모터스 시대에 3명이 있었고 테슬라 시대에 저기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오면서 테슬라를 만들었고 그래서 하드웨어 3.0 창업한 사람 따로 있고 전기차 배터리를 만든 사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AI를 만드신 분 있고 OTA를 찾아봤더니 OTA는 따로 없고요. 보니까 이거는 여행 쪽이잖아요. 여행에서 먼저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맵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맵을 볼때 예전에 2020년에 만들었는데 다들 부정적입니다. 주가가 그 이익이 떨어지고 생산하면은 다 떨어지고 그래서 테슬라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봤더니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제 애널리스트 분석에 보면 2030년에 2천만 대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테슬라에서는. 그다음에 다른 쪽에서는 뭐 800만 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석한 이유는 그뭐 신문에 나온다든지 어디 나온다든지 해서 이 테슬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 모아봐가지고 이렇게 맵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이제 이 테슬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하고 그래서 또 하나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 회사의 이제 주식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몇 가지 큰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냥 내일 한번 해보지 이런 컨셉이 굉장히 우리가 일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일하는 데 굉장히 이제 뭐 주저주저 할 수도 있고 있는데 여기 뭐 대표님도 있지만 스타트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그 키워드가 보면 자동차는 탈 것이 아니라 즐기고 교감하는 것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우리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자동차를 모빌리티 정의할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정의한 저거를 그대로 따라갈 건지, 새롭게 따라갈 건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소네트. 그 유명한 소네트입니다. 예, 로봇 택시 모빌리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초로 중소기업 최초로 운행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차량 제어 소프트웨어를 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주식을 꼭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이거 몇년 전에 손 의장님이 어디 그 학회에서 발표했던 걸 놓고 제가 했습니다. 23초당 사람이 한 명이 죽거든요. 그래서 이게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율주행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우리가 완전한 거는 뭐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가면 갈수록 우리가 기능이 개선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고 환경 개선도 되고 여러 가지 뭐 자유라는 단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네트의 명감이 약간 좋습니다. 뭐라고 여기 돼 있는 사명감, 뭐 소명감 아까 시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에서 문제 없이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일, 이제 이런 기업의 가치가 상당히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컨트롤벅스입니다. 컨트롤벅스 예, 사실은 이제 굉장히 업력이 오래됐고요. 여기 박승범 대표님이 오면서 갑자기 급속도로 이제 수직 상승으로 지금 시장에서 그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쪽에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또 아래쪽에 있는 자율주행 이제 저런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고 있고, 액추에이터 등을 또 개발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지금 핫하고, 이제 앞으로 무한 발전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에이스 랩과 통해서 또더 시너지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고객분들하고, 고객, 이 자율주행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찾아가보고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왜냐면 제가 자동차 쪽에 설계를 처음에 시작하고 소프트웨어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클라우드. 스프링 클라우드도 굉장히 기업 가치한테 굉장히 시장이 핫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 한번 나온 다음에 구간 완전 자율주행을,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과 업무를 획기적으로 좀 바꾸겠다. 그리고 소비자 관점에, 그다음에 어떤 특정 분야에 또 발전시키겠다. 그래서 오픈소스 아까 이야기했던 기반에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가 스프링 클라우드의 키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미래 모빌리티 구축한다든지 모빌리티 서비스 한다든지. 그래서 저는 키워드가 협업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혼자 다 했는데 이제는 절대 못하고 앞으로도 그렇고 협업을 함으로써 살아남아야 되고, 여기에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AI하고 데이터. 예. 그다음 운영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그렇게 아까처럼 목표와 가치 이런 것들이 설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태계를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해 나가게 되고요. 뭐 여기는 없지만은 이제 서울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의 그 사장이 캡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3분짜리 동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제가 위에 걸 만들었는데 아주 그 목표가 명확했습니다. 그 라이다계의 윈도우가 되겠다. 그리고 테슬라가 라이다를 선택했을 때 자기는 테슬라에 라이다를 공급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일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는데 여전히 돼 있고, BMW를 컨택해서 이제 거기서 수주를 해서 갑자기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공장 자동화 쪽으로도 진출해가지고 역으로 지금 한국이 더 관심을 갖는. 다양한 것은 다양한 것이다. 뭐 이런 키워드도 가지고 있고, 아래쪽에 있는 분들이 창업하신 분들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 가지 에어버스에 계신 분도 있고 여기에. 그래서 다양한 창업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개발 창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A2G, Autonomous A2G도 굉장히 지금 시장이 핫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PV, 그러니까 PBV 그 어떤 특정한 목적형 자동차, 그리고 특정 지역을 다닐 수 있는 차를 만들겠다. 2027년에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고 또 발전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노 시뮬레이션입니다. 여기도 이 회사도 굉장히 업력이 2000년부터 굉장히 한데 이제 첨단 자동차 시스템 개발 분야의 최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쪽에는 굉장히 강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KPX20이라고 T50 이런 쪽에 시뮬레이터 그 조종사들이 테스트하는 거하고, 현대자동차의 시뮬레이터는 대부분 이노 시뮬레이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장을 앞두고 있고 곧 IPO하면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의 제품을 한번 쭉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 부분을 써놓고 마음에 늘 새긴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자동차 드라이빙 시뮬레이션 쪽을 포커스하고 있고, 트레이닝 시뮬레이션은 거의 뭐저 국방, 그다음 자동차 쪽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도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이 회사는 이렇게 주력 산업이 이제 자동차,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계속 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현대자동차를 한번 살펴보면, 이건 뭐 최종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에 자율주행 사업부가 있고 42닷이라는 그 벤처를 인수를 해서 지금 그 라이다가 없는 레벨4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그 그런 자율주행 확보한 회사를 인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자율주행이 보니까 지도더라고요. 지도가 핵심이고 그 정밀 지도를 갖고 있어야지 되는데, 이제 현대자동차가 2020년에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
전기차 천만 대를 양산하면 글로벌 1위를 하겠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CS 2022에서 보셨듯이, 다 아시듯이, 그 앞에 이야기했지, 로보틱스, 그 다음에 로봇이 되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를 통해서 공장의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미래의 비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미니입니다. 제가 사실은 미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이제 마지막에 은퇴 후에 차를 가지고 싶으면 이제 미니를 사고 싶은데, 그래서 보면 공장, 생산 공장 내 자율주행이 아까 했던 그 서울 로보틱스가 여기에 선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고 되면은 이제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클 것 같고, 특히 레벨 3 자율주행에서 가장 BMW가 그 중점을 주고 있는 게 안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가 이제 미니의 기본 철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 그 철학이 되듯이 아까처럼 이 그 종이에 그냥 냅킨에 썼던 스케치를 가지고 만든 차라서 좋은데, 그 주행 거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지금 재생 에너지 가지고 다시 환원하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시장에서 승리할지는 아주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200km도 안 되는데 저게 어떻게 잘 확보를 해 나갈지 좀 굉장히 좀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냅킨에서, 근데 이 컨셉이, 디자인 컨셉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철학은 가지고 있고 계속 차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요타입니다. 도요타도 저희가 굉장히 제가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저가 카메라 이용해서 지금 자율주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븐 플래닛 통해서 기존의 회사와 이와 별도로 지금 추진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고속도로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깜짝 놀란 거는, 이제 일본의 스타일이, 제임스 커트너라는 분을, 미국의 이제 스탠포드 박사분인데, 이분을 거의 뭐 일본 사람처럼 이제 모셔와가지고 자기네 영웅처럼 만들어 놓고 지금 반대편에, 기존의 회사 아닌 반대편에 자율주행 회사를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회장의 아들분이 이제 우븐 플래닛의 쪽으로 이제 사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는 또 어떻게 될지, 아까 박 대표님 이야기한 대로 지금 역시 밀고 있는 건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자율주행인데 과연 이게 성공할지 저희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했다가 그 가면 갈수록 다른 회사들을 좀 더 이렇게 기업 성장 맵을 만들어 보고, 인사이트를 얻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제 취미, 원래 취미에서 시작했는데 약간 취미를 넘어서 가지고 약간 비즈니스도 되고 여러 가지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협업이 중요할 것 같고, 어떤 의미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방식이라든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맵으로 분석해서 실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를 이제 제가 이해하는 쪽으로 계속 그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컨셉맵에 관심이 있다거나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여기 자료 있으면 제 전화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D1 아까 있지만 이 글로벌 소프트웨어 이제 다소 시스템에 그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오게 된 거는 이렇게 자율주행 회사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다 보니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저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꼭 그 자율주행 아니지만 이런 내용들을 분석해서 이렇게 미래에 가는 방향을 좀 알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뭐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